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재선과 3선에 도전하는 현직 시장, 군수들의 등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행사 참여 제한 등으로 현역 프리미엄보다는 직접 표밭을 공략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현종 철원 군수가 6.1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3선 도전인 만큼 좀 더 치밀하게 선거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당 공천을 신청한 경쟁자들과 맞붙어 경선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선거전에서 한 발 물러서 있던 현직 단체장들이 선거판에 조기 등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현역 기초단체장 가운데서는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 1일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어 지난 7일 3선에 도전하는 화천 최문순 군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허필홍 홍촌 군수가 내일 출마를 선언하고 이재수 춘천시장이 모레 현직을 던지고 예비 후보로 나섭니다. 조인묵 양구 군수도 15일 예비 후보 등록, 최상기 인재 군수는 18일 선거전에 뛰어듭니다. 지역 공식 행사에 참가하며 선거운동 효과를 노리던 현역 프리미엄을 포기한 겁니다. 공식 후보 등록까지는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현직을 버린 채 조기 등판하는 이유는 뭘까? 현역이라고 해서 공천을 안심할 수 없고 다른 정당 후보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은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프리미엄이라는 게 평상시에나 경로당 문 열었을 때가 프리미엄이지 코로나 때문에 다 문 닫았는데 뭔 프리미엄, 당장 열흘 뒤에 가고 당내 경선인데.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각종 제안으로 손발이 묶여 있는데 차라리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유권자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바닥 민심을 적극 공략하는 편이 낫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이렇게 그 인사드리고 뭐 그 말씀 듣고 하는 상황들이 많이 이제 적었었어요. 그러니까 왜 안 보이느냐. 아울러 지난 대선 국민의힘 승리가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판세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직을 끝까지 유지하다 막판 선거전에 뛰어들었던 역대 선거와 달리 현역 단체장들이 일찌감치 선거판으로 쟁걸음을 놓으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